시작부터, 로마서 시작부터 모든 인류는 그 마음에, 영혼에 하나님의 본성이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양심이 발동하니까 이 발동이 어떻게 해요? 저희 학당에서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이 발동, 이 실천 법칙이 결국 뭐로 드러나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수 있나요? 실천 법칙은 성령의 뜻에 맞으면, 성령의 법에 맞으면 자명하단 마음이 들고요. 어기면 찜찜하단 마음이 들어요.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지혜로워라, 겸손하라, 성실하라는 다섯 가지 근본 원리를 적용해서 여러분 오늘 자녀랑 부모님이랑 친구랑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원칙에 자명하다는 느낌이 들면 가고, 찜찜한 것 같으면 멈추셔야죠. 그럼 그게 그대로 율법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은, 오늘은요. 오늘은 오늘의 조건을 향해서는 주는 게 자명했으면 쳤어요. 내일은요. 찜찜해요. 오늘은 주는 게 찜찜해요. 어제는 맞았지만 오늘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율법을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문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미묘한 상황들을 어떻게 쓰시겠어요? 이런 미묘한 느낌이 들고 막 이럴 때는 주지 마라. 이런 막 이런 느낌, 안색이 저렇고 표정이 저러고 말이 졌다고 일 때는 뭐 어떻게 해라. 그걸 어떻게 써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조문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설명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의 자명함 하고 찜찜함은 말아야 돼요. 인간의 역량이 부족하죠. 성령이 자명하다고 했는데 내가 못 따라하거나 자명하다고 하는데 오판하는 경우는 해보면 바로 알아요. 저 하나님의 뜻이 바로 드러납니다. 과보가 바로 나와요, 결과가. 아, 내가 잘못 읽었구나 하고 또 반성해서 또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단련되다 보면 하나님 뜻과 점점 맞아지면 이게 영적 식별 능력이 높아지는 거고. 그 뭐죠?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성숙한 신앙은 자신의 식별 능력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럼 선악 판단은 어떻게 하냐? 자명하면 선이고 찜찜하면 악인 거죠. 그잘 가려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한 율법은요, 이겁니다. 성령이 좋아하는 거 하고 찜찜한 거 하지 마라 이거. 그게 율법이에요. 이걸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볼때 율법을 제대로 이 땅에 완성하려면요, 토라 외워서 안 돼요. 안 됩니다. 상황 불문이에요, 토라는. 그 상황이라는 것도 결국 어떻게 적용하나가 이제 탈무드. 그래서 이 토라도 어디로 어떻게 발전하냐면 탈무드로 발전하면 거기도 이제 양심 분석을 엄청 해요. 이런 경우 막 다양한 경우에 랍비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모아서 또 자기만의 결론을 내놔요. 그래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왜? 이 모든 게 겉사람의 계산으로 이루어진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율법을 따로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한 가지 율법이면 충분해요. 이거 다섯 개도 많아요. 하나면 충분해요. 뭐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한마디. 이 다섯 개다 합치면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겸손한 사랑을 하라, 성실한 사랑을 하라, 정의로운 사랑을 하라, 죄짓지 않는 사랑을 하라, 하나님의 진리에 따른 지혜로운 사랑을 하라는 메시지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 제자들은 정확히 배웠죠.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막 분노의 하나님, 뭐 다양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이 투영되는데 신약에 오면 다 날려버립니다. 하나님은 딱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끝. 이해되시죠? 사랑하니까 정의로운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엄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모두를 사랑하니까 한 자녀가 다른 자녀한테 사랑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모든 게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